나름 푹푹 찌고 힘도 없고 떠나고 싶다. 지친 나의 몸과 마음 진정 힐링할 수 있는 곳 어디 없나요? 그래 이거지. 아 행복해요. 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래. 막막한 도시에 갇혀버린 현대인들, 딱딱한 일상에 지쳐버린 사람들이여, 경북 상주로 오라. 언제나 너는 품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는 경북 상주시 성주봉. 때론 자연 속을 거닐며 이열치열로 더위까지 타파, 나무가 주는 힐링의 기운까지 듬뿍 받을 수 있는 이곳 상주 한방단지로 지금 떠나봅니다. 자연을 찾아오면 한 마리의 하이에나, 아니 한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아, 날씨는 덥고 도시는 삭막하고, 하지만 이 여름 자연에서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시죠. 빰빰빰빰. 슬로우시티 상주 성주봉 자연휴양림 옆 자리한 이곳의 정체는 바로 힐링센터. 와, 여러분 힐링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탁 트이고 힐링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진정한 힐링을 위해서 힐링하러 가시죠. 헤리고! 와, 힐링센터라서 그럴까요? 들어서자마자 뭔가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떤 힐링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아니, 예. 힐링센터인데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나요? 아, 이곳은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주시 힐링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개인별 건강체크 및 스트레스 지수 측정, 혈압 측정, 체지방 측정 등의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자유산책노존, 항토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주시민은 물론 성주봉을 찾는 관광객들의 힐링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름하여 힐링센터. 특히 이렇게 체성분 측정기를 통해 내 몸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곳. 나에 대해 알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곳이 바로 여기 힐링센터. 오, 이렇게 제 몸 상태를 확인했으니까 제 몸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날리러 지금부터 한번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고공데크와 트리하우스, 황토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자연 속 산책로까지, 걷기만 해도 힐링되는 이 기분. 아,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상쾌함. 여러분, 자연이 주는 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걷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탁 트이고요. 몸이 마치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힐링, 힐링. 이번에는 자연 속 산책로의 하이라이트, 황토길입니다. 촉촉한 황토길은 맨발로 즐겨야 제맛 아니겠어요? 신발도 벗고 스트레스도 벗고 걸어가 봅니다. 오, 촉촉한 황토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 발에서부터 서서히 피로가 풀리는 느낌? 아, 좋다 좋다. 자연 속에서 상쾌한 공기 마시며 촉촉한 환토길을 걷고 있노라면 행복이 뭐 별건가요? 거닐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힐링타운. 어우,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힐링,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 함께 가보시죠. 힐링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과연 어떤 곳이죠? 한방 사우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방 사우나? 아, 그래서 이열치열. 아니 그렇다면 뭐가 좀 독특한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네, 저희 사우나는 참나무를 이용한 한증막과 황토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는 한방 사우나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이열치열 즐겨볼까요? 왜 옛날부터 더위에는 이열치열이라고 했잖아요. 참나무 함증막, 토굴 찜질방, 황토 찜질방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한여름 더위까지 물리칠 수 있는 한방 사우나. 아이고, 그냥 잠깐만 들어와도요 이렇게 좀 덥고 땀이 막 나는데 또 기분은 좀 상쾌하네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우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더워서 현기증이 나요. 저기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합니다.
여기 뻥쟁이 계시네. 지금 더운데 시원하다고 합니다. 저기 잠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정말 시원합니까? 네, 뭐 요 한국 사람들 뭐 뜨거운 게 우리 나이 때 되면 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찬물로 시원한 게 아니고 진짜 온몸이 시원합니다. 자고로 더위는 더위로 물리치라고 했던가요? 이렇게 뜨끈한 사우나에서 피로도 녹이고 땀 한번 시원하게 빼주고 나면 개운한 시원함만 가득. 네? 스트레스? 그게 뭐죠? 아우. 저 땀 보이시죠? 더우니까 땀이 납니다. 근데 땀이 나는데 몸은 개운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열치열. 더위는 더위로 맞서라. 기분도 개운해지고요.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름에도 찜질하나 봐요. 저는 그럼 찜질과 함께 더 힐링하겠습니다. 아우 좋아. 제대로 힐링 기운 만끽한 기정 리포터. 이번엔 자연을 조금 더 즐겨보기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으로 고고! 우와... 이야... 세상에... 오... 와 대단하다. 아 여러분 보이시죠? 바닥도 천정도 벽도 온통 나무입니다. 은은한 나무 향기까지 나는데요. 나무 속, 동화 속 나무의 집이 들어온 것 같아요. 도대체 이곳은 어디? 네, 여기는 나무를 즐기며 나무와 친해질 수 있는 곳 상주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 자연과 좀 더 가까이 나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만들어진 목재문화 체험장. 어라, 먼저 온 손님들이 있었네요. 와, 우리 친구들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자연과 친해지기 어려운 요즘 아이들에겐 이곳이 인기 만점. 온 몸으로 직접 나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나무로 된 공룡을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기분 완전 좋아요. 기분이 완전 좋아요? 아이들의 시선 사로잡는 목재문화 체험장. 도심에선 보기 힘든 나무 이야기에 아이들은 흥미진진 빠져든다 빠져들어. 우리 친구 오늘 나무 만져봤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만져보니까? 여러 가지 나무를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취향 저격은 물론 목재를 이용한 물건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어른들 취향까지 저격 중. 나무야 나무야. 오늘 나무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만져도 보고 우리 친구들 작품도 만들어 봤는데 나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친구들처럼 작품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저 뭐 만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칼인가요? 아니죠. 도마 중에 제일 멋진 울릇도마예요. 도마? 네. 도마 만들어 볼게요. 목재문화체험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 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현장! 기정 리포터의 손에서 훌륭한 원목도마로 변신 중인 나무! 깎고 다듬어주면 주부들의 최애템! 나무도마 완성! 짜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도움 받아서 제가 뚝딱 만든 예쁜 도마! 정말 멋스럽죠? 오! 간단하면서 참 재밌네요! 네! 재밌죠?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저희 목재문화체험장에 오시면 이것 말고도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이용해주세요. 목재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체험도 하고 여러분 상주 목재문화체험장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힐링센터에서 자연 속을 걷고 이열철 황토 사우나로 자연을 느끼고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자연을 즐기고 바쁜 일상 쉼표가 되어주는 곳 상주 한방단지로 힐링고. 자연을 걷고 느끼고 즐기고 지친 일상에 쉼표를 찍어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땐요 상주가 기가 막히네.